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영업적 부채가 참 대책이 결국 이제 성장이 좀 더 원활해져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가처분 소득이 좀 넉넉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가 빚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결국 이제 자영업이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이게 이번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자체 자료를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하고 자영업자가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친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계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냈습니다. 발표되는 자료에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이 좀 들쭉날쭉한데 이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 이게 여러분들 얼추 2022년 4분기에 1000조를 넘어섰네요. 1019조입니다. 1019조 8천억. 위에가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입니다. 348조 1천억. 그리고 밑이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 대출입니다. 671조 7천억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계한 내용 외에 가끔 발표되는 것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보게 되면은 이게 붉은색이 가계대출, 그 다음에 노란색이 사업자 대출, 합치게 돼가 자영업자 대출이니까 2017년 549조부터 2021년까지 909조까지 꾸준히 증가한 겁니다. 이 얼추 여러분 얼마 정도 증가했는가 하니까 380조 정도 증가했네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근데 이거를 더 확장을 해보니까 계속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 대출이 증가해 온 겁니다. 자영업 여러분 취한 게 어려움이란 것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도 자영업자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추계한 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은 총 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것이 2022년도 4분기에 102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한 이후에 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대출이 348조 1000억, 개인사업자 대출이 671조 7000억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자료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서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품 수가 3개를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명 가운데 6명은 사실상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다중채무자란 거죠. 60%가. 이 그림을 조금 이 복잡하게 그려놨네요. 1000조 가운데 720조가 다중채무자.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러분들 액수인 거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 이제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자금난을 벗어나려고 또 빚을 지는 그런 대출을 갚는 악순환이 지금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다중 채무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이 제도권 내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10명 가운데 6명인 겁니다. 이제 지금 계속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했죠. 9월까지 연장 상태인데 9월 이후에는 또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제가 대비책까지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이 한국은행 이번에 나온 자료는 좀 새로운 자료가 돼가지고, 예.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일이네요. 부채가 이렇게 누적되면 참 힘들죠. 예. 그럼 뭐,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가중되는 이야기. 사업 정리하기도 쉽지 않죠. 빚이 있으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